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츠드 체리블렛. 자, 첫 대결부터 에이스끼리 맞붙습니다. 네, 그래서 팀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준 양 선수였죠. 네, 체린데 체령입니다. 아, 자세가 거의 수준급이에요. 아, 체린 보세요. 네. 체린 씨는 지금 자세가 너무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안 넘어가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밧다리 너무 진짜 위험해요. 체력 배지기. 체력 안 넘어가요. 처음부터 적극적입니다. 네. 초반에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자,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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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 근데 이게 왜요? 실제 씨름 경기에서도 많이 있는 장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무릎을 꿇어버리더라고요. 힘이 갑자기 몰려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스텝이 못 따라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까 네. 왼쪽 무릎이 본인이 제일 놀랐어요. 표정 보이십니까? 본인이 제일 놀랐습니다. 네. 아하. 예. 자, 이제 이지의 류진 선수 대 체리블렛의 미래입니다. 미래. 이제 유진 선수가 쐐기를 박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체력 경애. 체리블렛의 미래는 미래에게 달렸네요. 아주 훌륭한 라임이었습니다. 네. 체리블렛이 전체적으로 자세가 좋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안정적이네요. 아, 육상을 했던. 자, 서로 밧다리 걸려고 하고 있어요. 자, 성큼성큼 들어가죠? 다리만 보고 있는 류진. 지금 서로 기회를 보고 있어요. 서로 같은 데만 노리고 있어요, 지금 밧다리로. 안다리. 밧다리. 안 넘어가요. 위험해요. 박빙인데요. 자, 좌우로 왔다 갔다. 위험해요. 자, 방어도 기술입니다. 야, 이것도. 자, 들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연장 갈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연장 갈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자, 미래가 이긴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미래 이겼어요? 거의 이제 제한 시간이 다 될 갈 때쯤 회심의 일격이다. 힘이 빠졌네요. 저 틈을 봤네요. 여기. 네, 밧다리로 마지막에 마무리했네요. 저 틈을 봤어요. 대단합니다.